동작이 안 된다고 보내신 자동문 컨트롤러입니다.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덮개를 분리한 내부 옷입니다.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부품들이 변질되거나 또는 이상이 있을 그렇게 느낌이 많이 안 드는데요. 밑면 패턴 한번 봐볼까요? 냉납이나 손상된 부분, 이쪽에 좀 열화가 되어 있는 부분 빼고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계측기를 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불량난 부품을 시정을 하고 전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 자체가 고장 내역이 아예 전기 안 돌아오는 그런 고장 증상 전원불이었는데요. 자, 켜보도록 합니다. 전기를 꽂으면 부팅되고 있습니다. 스캐너, 스캐닝. 그래서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포트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커넥터에 센서, 모터 잘 연결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요구사항으로 떴네요. 연결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여기에 001부터 시작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립해서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난 제품을 보내실 때는 간단한 고장 증상, 불량 내역하고 박스에 보면은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락처 같이 메모지면서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